에콰도르군이 바나나 농장 지하 창고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22톤을 압수했습니다. 남미 마약 밀매의 허브가 되어버린 에콰도르는 최근 2주 동안 갱단 2,700여 명을 잡아들이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인들이 바나나 밭을 삽으로 파자 지하 땅굴이 드러납니다. 700여 개 소포로 포장된 꾸러미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에콰도르 군경이 중서부 지역 바나나 농장 지하에서 코카인 22톤을 압수했습니다. 현지 시가 1,300억 원이 넘는 양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Ha estado muy bien camuflada y inteligencia militar nos dio la información oportuna para proceder aquí a hacer esta operación militar. 코카인은 좁고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를 지나야 나오는 창고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럽 항공사 라벨이 붙은 것도 보입니다. 에콰도르 당국은 앞서 지난 주말엔 코카인 600억 원어치를 싣고 있던 반잠수정 두 척을 콜롬비아 국경 연안에서 적발했습니다. 이번 작전들로 아시아 등 해외 마약 밀매 시장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설명입니다. La meta es la paz. La meta es ver. A nuestros niños y jóvenes caminar sin miedo en los parques y las plazas. 현지 당국은 의료시설에 난입한 조직원들이 속옷 차림으로 연행하고 괴한의 생방송 스튜디오 난입 사건을 담당한 검사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갱단 두목 마시아스 타록으로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주 만에 2,700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